지금 올 여름은 특히나 한방사 복구 직원들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쓰레기 때문에. 예. 우리 한강 서울 시민들에게 뭐 우리 부탁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올 여름 8일간 큰 사고 없이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을 해보고요. 11개 프로그램으로 수상 그리고 수변 그리고 문화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1170만 정도의 시민이 직접 왔다 가셨고 즐겨주셨어요. 예, 또 뭐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한테 뭐 응원의 메시지도 굉장히 많았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 쓰레기라든지 일부 이제 뭐 무질서한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부각했고 저희가 더 많은 어떤 청소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꼈고요. 시민님들께서 많이 이제 질서를 지켜주시는데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셨으면 정말 한강이 모두가 즐기는 좋은 곳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강 자전거 또 안근 단전 캠페인 때문에도 네. 우리 본부장님께 직접 타고 달리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강을 이용하는 그 다양한 동호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자전거 동호회에서부터 무슨 뭐 하여튼 뭐 한강에서 하여튼 뛸 수 있는 거, 뭐,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드론, 우리 강력까지 챙겼잖아. 네네. 그렇죠. 우리 한강을 이용하는 다양한 우리 동호회 회원들에게 특별히 한 번,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죠. 네. 한강은 뭐 스포츠의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양해 있고요. 또, 복잡한 도심에서 해볼 수 없는, 예를 들면 드론 공원을 저희가 올 6월 25일 날 첫 개장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미처 몰랐는데 세계 1호랍니다. 전 세계에 드론 자유공원이라는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일본이고 영국에서까지 취재를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런 새로운 그리고 복잡한 도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각 동호회별로 잘해 주시는데 동호회 간에 또 지켜야 될 게 그렇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수상 레저는 수상 레저대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히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길이 있어서 한강이 자전거 천국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보행자, 그리고 한강에서 거니는 분들에게는 자전거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 차량이 이제 꿈인지 이제 열흘 됐거든요. 네네.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저기 이제 여기서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으셔서. 아니, 이제, 왜냐면 그냥 카메라 한 대 들고 다니면 네.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한 대 꾸며야 되겠다. 네. 그래서 꾸며봤는데, 11개 공원. 네. 11대가 만들어져서 네. 각 공원마다 네. 우리 시니어들이 좀 아니면 청년 일자리로 모이들이 네.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을 소개하는 것도 충분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한강을 그 꿈에 한강 그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 젊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떤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한강을 제공하자는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도 한강에서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문화가 한강에서 꼽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네. 하여튼 아직도 이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는 이른 방송 잡기가 일자리로 네. 충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면 4시간 자원봉사 올라가고 8,000원 받거든요. 네. 그래도 8,000원 해도 누가 줍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일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의 라이브 방송 잡기가 지금 이제 12명이거든요. 네. 11개 공원을 보면 적어도 한 공원마다 한 10명 정도씩 좀 있어서 네. 한 110명 정도가 그리고 차량에 한 대씩 꾸며주면 11대 정도 꾸며주면 네. 11개 공원을 가지고 그냥 전 세계 네티즌에게 그렇죠. 아까 보셨잖아요. 저쪽에서 방송하는 게 이쪽으로 그냥 바로 네네. 쏠 수 있는 그냥 공중파 방송 못지않은 시스템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본부장이 시간 되시면
청년 일자리로 1인 방송 잡기 육성을 먼저 우리 시장님께 좀 제안해 주시고요. 예. 각 지자체별로 여기 좀 지자체가 다 연계되어 있잖아. 예. 그래서 아마 하시면 제가 1호가 돼서 앞으로 11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안강을 지키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 선생님은 저희가 2007년에 처음 됐던가요? 서울 원내에서. 맞아요. 그렇죠. 제가 당시 홍보과장 할 때 네. 서울 광장이 열렸을 때 저희가 항상 오픈 방송 인터넷 중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건 뭐 7, 8년, 10년 가까이 있는 네. 시간이 됐고 이제 또 한강에서 다시 됐는데요.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 방송도 이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강은 이제 시민들이 연간 약 7천만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방문하시는데 한강 공원별로 이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정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자리에 모셔서 일단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한강관리사업수장님 인터뷰였습니다.